앉았다 일어설 때 불편하거나 계단을 내려오는 순간 무릎이 찌릿찌릿하다면 바로 무릎관절이 보내는 이상 신호. 오늘 닥터큐에서는 무릎관절 건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허리와 발목 사이에 있으면서 온몸의 하중을 견뎌내는 무릎관절은 매우 취약하면서 중요한 관절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무릎이 건강하지 못하면 일상생활 내지 보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절염의 종류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퇴행성, 류마티스성, 통풍성, 결핵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중 노령층에 흔하게 발견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말 그대로 반복적인 사용 및 노화 등으로 인해서 연골이 다르면서 나타나는 관절염으로, 이로 인해서 관절 변형이 통증을 동반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는 관절 자체에 특별한 원인 없이 나이, 성별, 유전적인 요소, 비만 등의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 1차성 관절염이 있고요. 관절염과 관절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 질병, 내지 혹은 기형 등의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2차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물론 노화가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젊은 사람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인구가 늘었고 과격한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10대, 30대의 관절염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릎관절염의 주요 증상은 어떨까요? 무릎관절염의 증상은 걸을 때 무릎이 아프고 관절에서 소리가 나거나 관절 주변이 붓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며 앉았다 일어서기가 어렵거나 자고 일어나면 30분 정도 관절이 뻣뻣하다고 할 경우 관절염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관절염의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로 초기에는 관절내 윤활작용, 다시 말해서 기름칠을 해주는 연골주사, 진통소염제를 포함한 약물치료, 운동재활치료 등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전자 주사 치료 등으로 증상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연골 손상이 더욱 심해져서 관절 사이 공간이 없어지게 되면 더욱 심한 마찰음과 통증, 뻣뻣함이 생기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변형까지 생기게 되면 움직임의 제한까지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는 흔히 알고 계신 인공관절 치환술이 있고 교정적 절골술, 내시경 시술 및 줄기세포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수술적 치료는 관절의 상태에 맞게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와 상의한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